재정 강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확대돼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 그 몰기지 상담까지 하게 됐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지와 커뮤니티로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경제적인 성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정보가 잘못돼서 그런 열심히 이제 노력하시고도 여러 가지 그 원하시는 것들 이룰 수 없으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지업계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제 교육 세미나들을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목요일 날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상속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생활에서 경제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크레딧에 대한 그 세미나,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그동안 이제 쌓으신 성공적으로 쌓으신 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박영선 변호사님 나오셔서 먼저 상속 세미나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상속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그리고 이번 세미나는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깨고요. 그리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과 관련된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 유산들, 그리고 또 유산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하나 라고 하는 컨셉으로서 단순하게 이렇게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을 좀 넘어서요. 좀 더 이제 철학적인 그런 의미도 좀 가지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번 그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물론 이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은 알려드리는데, 오셔서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현재 그 세금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주시면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는 다음 이번 주 목요일 28일 목요일 날 6시 30분부터 8시까지 POP 도서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속하면 이제 굉장한 거부들,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됐든 그것들을 안전하게 이제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그것이 어떤 유형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거의 한인타운에서 재산 관련된 상속 이외에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가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그런 재산이 비록 이제 한 개인의 재산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 개인들의 재산이 모여서 저희 커뮤니티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의 어떤 경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민자 커뮤니티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미국에서 경제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크레딧,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어떤 그 가정과 또 커뮤니티에 남겨줄 수 있는 유산으로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자세한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에 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조학교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무지해서 같이 유산이라는 건 뭐예요? 네, 가치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특히 그 민족 학교 하면은 저희들 그 민족의 한인들의 어떤 얼 같은 거를 다음 제너레이션에 넘기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돈이나 성공만으로 이렇게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공하신 그 부모님에게는 나는 지적하지 않는다,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의 유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산을 그 단순하게 돈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유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좀 보려고 그러죠. 이건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기프트 세트 이거나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나요? 리빙 네. 슈가스 거나. 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손님들이 오시면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법률 상식은 갖춰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빙 슈가스랑 왜 해야 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이 되면은 말이 되면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좀 바뀌거든요. 100만 불까지 떨어지. 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국회에 나와 있는 좀 그 상정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보는 저희 쪽에서 보는 어떤 예측이라고나 할까요? 법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이런 어떤 좀 업투데이트된 그런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좀 드리고 한국에 재산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재산 있으신 분들은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득법은 굉장히 영토주의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국법이 적용이 되고 미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미국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커버해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한도가 있어요. 단지 미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국에 재산이 계신 분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IRS에서 미국 국세청에서는 그런 분들을 미국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분이라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권이 권리가 IRS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F바 관련해서 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F바는요 사실은 그거는 인컴택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F바는 주로 이제 CPA들이 주로 하셔야 되고요. 단지 유산 상속이 인컴택스 F바하고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혹시 민원 제안이나 뭐 그 평포 도서관의 커뮤니티 룸이 한 10분까지 들어가요. 네. 하시면 너무 못 들어가. 근데요 사람이 그 정도 오시면은요 그동안 경험을 봤을 때 막 밀고 들어오세요. 자리가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해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뭐 서서 끝까지 듣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평포에서 내쫓지 않는 한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민주학교로. 예, 민주학교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상속이라고 하면 이제 좀 연세 지긋하시고 이제 그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다 자녀분들 가지신 분들은 그러시겠지만 자녀를 갖고 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남겨줄 수 있는 거는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를 남겨주고 싶은지 그걸 남겨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부터 연세 있으신 분까지 또 재산이 많으신 분부터 재산이 없으신 분들도 오셔서 들으시면 유익한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하고 합의를 한 내용이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 위주로 세미나가 가야 되는 거고 또 재산은 없지만 뭔가 후대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시면 이제 그 내용대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속 크레딧과 상속이라고 광범위하게 주제를 정해놨지만 오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아주 플렉서블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크레딧 교육 어떻게 돼요? 크레딧은 저희가 이제 미국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2, 3년만 사시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개 그 퀴즈를 내면 8개 이상 맞추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만큼 그 크레딧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카더라 통신으로 들으시는 거죠.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더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들으셔서 잘못된 그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방법이 또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민자 커뮤니티로서도 그것이 어려운 거지만 여기서 자라난 친구들도 크레딧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알아야 되는 것이 많지만 이제 크레딧을 얼만큼 왜 중요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 그리고 크레딧이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보통 크레딧 말씀드리면 나는 크레딧 점수가 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점수 낮으니까 크레딧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크레딧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레딧 점수는 굉장히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은 그냥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의 건강처럼 한번 그 망가졌어도 내가 잘 관리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기본적인 정보들만 드릴 예정이에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걸 마쳐도 될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